자, 이제 11월 수능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최종 테스트 할수 있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났네요. 이제 정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 이제 수능도 이제 한 4주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. 자, 마지막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직업 2 어떻게 나오는지 세 명이랑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. 1번은 이제 화성암의 종류 나오는 건데 일단 화성암을 구성하고 있는 마그마 화성암을 만드는 마그마의 구성 성분 중에서 일단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건 SiO2가 돼야 되겠죠. 근데 SiO2의 비율이 A, B, C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어. 그러니까 이게 SiO2 비율이 가장 작은 현무암질 마그마, 안산암질 마그마,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될 거야. 자, 이렇게 보기 봅시다. 그래서 기억번. 자, 어쨌든 마그마 중에 가장 많은 건 SiO2야. 맞고요. 그 다음에 B는 안산암질 마그마고. 그다음에 마그마에서 철과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질량비는 SiO2의 비율이 낮은 염기성암일수록 크겠지. 그러니까 철이나 마그네슘 함량비는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A가 제일 크고 C가 가장 작아야 돼요. 그러니까 D도 맞겠지? 자, 다음 2번. 자, 지진파를 이용해서 주지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건데, 일단 층이 두 층으로 돼 있죠. 1층, 2층, 3층이 있는데, 그럼 여기의 속도를 V1, 여기의 속도를 V2, 여기의 속도를 V3라고 하면은 이 주지곡선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. 그래프의 기울기는 지금 A가 가장 크고, 그다음 B, 그다음 C가 되는데. 주지곡선상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진파의 전파 속도를 의미하는 거잖아. 알겠어요? 그럼 A 구간에 도달하는 진파의 전파 속도가 가장 느리고요. 그 다음에 B, C, C로 갈수록 점점 진파의 전파 속도가 빠른 건데, 요게 그러면은 가장 1번 층만 도달하는 요 1층만 통과하는 직접파의 전파 속도 V1이 되고, 요게 V2, 요게 V3가 될 거야. 그러니까 1, 2, 3층의 전파 속도는 이렇게 되겠지. 그지? 자, 그래서 기억번. P파의 전파 속도는 1층보다 3층에서 빠른 건 맞고요. 그 다음 2번. 기억의 경로로 전파되는 거. 자, 기억은 저 1층하고 2층의 경계선상에서 굴절되어 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거는 요걸로 미는 거지. 그러니까 B에 나타나는 거 맞고요. 그 다음 1층의 두께가 일정할 때 2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2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지. 그러면은 1층을 통과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 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. 알겠어요? 그러면은 요 2층에서 통과하는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3층에서 그만큼 속도 빠른 곳에서 이렇게 좀 길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해야 돼요. 알겠어요? 시간을 절약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굴절이 되는 거지. 그지? 그러면은, 여기 스몰 A라고 하는 게요 B하고 C 사이의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, 요 거리는 좀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기억력이 다 맞겠네. 그다음 3번. 자, 광물의 광학적 성질 문제인데, 가는 개박니콜, 다색성이 나타나고요. 나 직규니콜은 간섭색하고 소광현상이 나타나는 거야. 근데 거기 A하고 B가 각각 석연과 흑음모 중에 하나라고 돼 있는데, 일단은 직견유권 상태에서 일단 A는 보이지. A는 보이잖아. 그러니까 완전 소광은 아니란 얘기야. P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은 A하고 B는 둘다 이제 광학적 이방체 광물이란 얘기야. 그리고 문제에서 각각 석연과 흑음모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A가 석연이고 B가 흑음모가 될 거야. 근데 석연 같은 경우에는 석연과 흑음모 둘다 광학적 이방체지만 석연은 무색 광물이니까 개박니콜 상태에서 다색성이 안 나타나는 거고요. B 같은 경우에는 흑음모, 광학적 이방체면서 유색 광물이잖아. 그러니까 B는 다색성이 나타나는 겁니다. 자, 그럼 보기 봅시다. 기억번. A, B 둘다 광학적 이방체야. 왜? 직교니콜에서 둘다 완전 소광은 아니잖아. 니은번, B는 유색 광물이야. 왜? 흑음모니까. 그 다음 니은번, 나에서는 간섭색을 관찰할 수 있다? 직교니콜에서 간섭색 관찰할 수 있는 건 맞지. 그죠? 개방에서는 다색성, 직교에서는 소광과 간섭색. 자. 그 다음에 4번. 지층의 상대연대하고 절대연대인데, 자, 여기 순서를 보면은 일단 순서 먼저 봐볼게요. 순서는 맨 아래쪽에 일단 2라고 하는 보통 이게 석회암층을 얘기하는 건데, 이거는 이렇게 경사져 있어. 그럼 2가 퇴적이 돼요.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D가 있는데, D는 이렇게 수평하게 돼 있잖아. 그럼 E하고 D 사이에 부정합이 한번 있었던 거야. 알겠어요? 그리고 나서 그 위에 C가 있는데, 요 F라고 하는 화성암이 관입을 했는데, 관입을 한게 지금 뚫다 말았어. 관입을 했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. 알겠어요? 그러면은 요 D하고 C 사이에도 뭐가 하나 있어? 부정합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. 자, 그리고 이제 C가 퇴적이 된 거지.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부정합이 있는 겁니다. 여기도 부정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층이 있는데, 단층이 이제 C 다음에 이제 B가 퇴적이 됐는데, C하고 B까지는 단층이 끊어버렸는데, 얘가 위에 있는 A는 못 끊었잖아. 그럼 여기도 이제 단층이 있고, 그리고 이제 B가 퇴적이 되는데, 여기도 이제 부정합이 한번 있었단 얘기야.
알겠어요? 그 다음에 단층 같은 경우 봅시다. 단층은 지층 단층면이 있는데 여기가 상반인데 상반이 위로 올라간 거지.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. 그럼 이건 역단층이네. 그러니까 횡압력을 받은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 방사성 동연쇠 반감기는 항상 이 화성암 속에 화성암에 들어있는 걸 주겠지. 근데 방사성 동연쇠 반감기가 지금 몇억 년이야? 2억 년이야.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이 화성암 F에 들어있는 모온수하고 자원수의 함량비가 1대 3이면 반감기 두 번 지난 거잖아. 그러니까 얘 나이는 4억 년이야. 이렇게. 자, 그럼 기억법을 보겠습니다. 지층의 생성 순서는 알파벳 있는 것만 봅시다. E, D, C, B. 아, 맨 위에 있는 게 A였네요. 자, A. E, D, C, B, A. 그러니까 기억 맞고. 그 다음 니은번, 지층 D는 적어도 4억 년 이전에 형성된 거니까 이건 고생되는 성캄브리아 될 거야. 그러니까 절대 암모나이트 화석, 중생대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겠지.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부정합이 몇 번 있어? 세 번. 여기 석회암하고 요 위쪽에도 이렇게 수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정합입니다. 이것도 찾아야 돼요. 그러니까 부정합이 세 번이면은 융기나 침강은 부정합 형성 과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세 번, 세 번이야. 근데 마지막에 융기가 한 번 일어나야 되니까 융기는 최소 네 번. 그러니까 맞는 건 기억하고 되겠죠?